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코로나라는 큰 풍랑 속에서도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어, 본당 헌당이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응답을 주셨고 또 헌당 이후에 교회의 본 사명인 전도와 성교에 올인하도록 237 성교 원년을 주셨고 또그 속에서 515명의 237 중직자를 세우는 기념비적인 임직식을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말씀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문제는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흔히 우리가 의심병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과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첫 의심, 첫 불신앙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벌써 하와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불신앙이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50대 50 정도죠 반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것 같고 또 반은 그래도 그렇지 반반인 거예요 반반 이런 의심과 불신앙의 마음이 싹 트고 자리 잡게 되자 사탄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교묘하게 하와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밭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과 갈등 속에 있으면 여지없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우리에게 뿌려 가지고 실패하도록 속입니다. 가라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이나 보리밭에서 자라는 잡초를 얘기합니다. 모양이 밀과 보리와 거의 흡사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헷갈릴 정도로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밀인지 보리인지 잡초인지 가라진지 구분이 안 가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이면 백 거의 다 속고 넘어지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미 유도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다 먹되 딱 하나만.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강교하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응답을 통해서 100% 확신이 서지 않으면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급합니다. 급해요. 100%는 고사하고 한 10%, 20% 정도의 확신과 가능성만 보여도 마치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밀어붙여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십삼 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또 이십사 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되리라의 이 참된 기도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라 오늘 본문 23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과 보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왜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되리라의 응답이 잘 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약속인 그대로 되리라의 응답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전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즉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신약의 자문스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불신앙의 출처가 과연 어디일까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에서부터, 보여지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눈에 보는 것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에 믿음과 불신앙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점 관이라 면볼관자입니다 본다는 거죠.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세상 보는 눈. 이게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관점 훈련이었습니다. 눈을 열어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도대체 뭘 봐야 될 것인지. 왜? 제자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 껍데기, 보여지는 것, 그거 보고 전부 다 일이 일비했거든요. 된다, 안 된다, 막 역사가 있다, 없다.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보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 11장 본문의 내용의 전후 배경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냥 자연적인 그냥 있는 그냥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습니까? 그 시기에는 뭐가 나무가 원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원래 열매가 없는 시기인데 왜 저주하셨을까? 육신적인 것만 본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중요한 영적 의미와 응답을 다 놓치게 된 거죠. 이처럼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무엇을 보느냐는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그건 바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살아온 내용과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육신의 눈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신적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금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전체 메시지 그리고 매일 기도 수축과 같은 이런 현장 메시지 이런 말씀의 흐름에 조금만 인도를 받고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 우리는 말씀의 망대라고 합니다. 말씀의 망대가 서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말씀의 망대가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걸로 가득 채우게 되니까 인도를 놓치게 되는 거죠. 말씀의 망대가 서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놓치게 되면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사람의 말에, 현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문제 만나고 어려움 겪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눈으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 그 속에 숨겨진 보화 같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 축복의 계획.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답과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제창조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감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기도할 때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기도는 하는데 두 마음을 품고. 응답이 될까라는 의구심과 불신앙의 속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나가 맨 처음에 기도할 때그 마음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서 무시 당하는 그 서러움과 그 서글픔 때문에 그리고 그 원통함과 격분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런데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고 나서는 의심과 불신앙이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죠.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 지금 나의 삶 속에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응답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처럼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과연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것 대신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은 그 속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확인하고 체험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 복음이면 된다. 역시,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산을 옮기고 홍해를 가르는 것보다 더큰 믿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지금 내가 가진 문제와 현실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보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더큰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된 믿음 속에서 기도의 망대 393의 망대. 여러분 아침에는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393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렇죠? 왜 오늘 하루 모든 문제 사건 일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 내 자신이 성삼이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아침에는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낮에는요, 낮엔 낮에는 주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활동하잖아, 사람 만나고 일하고 어디 가고 운전하고 오고 가고 그 모든 것 속에 내 안에 있는 이 삼구삼이 모든 만남과 모든 사람과 모든 발걸음 속에 전달되고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요. 밤에는 조금 정적이고 조용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 3구 삼이 집중적으로 좀 누려질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에서 몸이 아픈 분들은요, 그 아픈 질병을 놓고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그런 특별한 문제 속에 말씀 붙잡고 이 3구 삼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성경 66권 전체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이거 놔두고 우리는 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될까, 안 될까,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늘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가지고 제자들한테 딱 하나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393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거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문을. 왜 자꾸 틀린 기도 하니까. 다른 기도 하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안에 이 393의 기도의 망대가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 그대로 되리라의 응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